브러쉬가 면적을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서 약간 이렇게 두들겨 주셔도 돼요. 이거 베이스 정도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브러쉬 처음 쓰실 때 파운데이션 하실 때요, 여기다가 조금 미스트를 이렇게 뿌리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약간 수분감을 얼굴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스트를 좀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그냥 두 가지 색상에 바로 이렇게 믹스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브러쉬를 믹스하셔서 여기 끝에가 아니라 사선 쪽에다가 살짝 묻혀주세요.
맞추는 거에 항상 초점 주시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브러쉬로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렇게 사선에다가 톡톡 묻혀 막 이렇게 묻히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묻히고 많이 했다 싶으면 그냥 내 손등에서 한번 터치 좀 해서 브랜딩 해준 다음에 그냥 눈썹 이렇게 보고요. 내가 빈 공간들 지금 모델은 눈썹이 너무 가리니까 조금 굵게 해서 공간이 빈 곳만 찾아다니면서 섀도우로 메꾼다고 생각하세요. 자, 브러쉬가 절대 모양이 변형돼서 이렇게 눌려서 이거 아니랬는데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볍게 브러쉬를 살짝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 브러쉬로도 끝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일 아마 큰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로 가장 살색에 가까운 섀도우를 묻히세요. 가장 살색에 가까운 섀도우를 하셔가지고, 자, 노즈는 잘못하면 코가 휘어 보일 수도 있고, 모양이 우스워질 수도 있고, 무대 부정한 것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섀도우 색깔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눈썹 앞머리에서 내려오시면 돼요. 눈썹 앞머리에서 콧망울을 향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럴 때 브러쉬가 이렇게 세워서 내려오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뉘우세요. 이렇게 뉘어가지고 쭉 그냥 내 코를 따라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거는 정말 한두 번만 해주면 돼요. 그래도 충분히 햇빛에 나와라 이러면 음영이 바로 생겨요. 역시 면적에 다 묻히세요. 끝에만 묻히지 마시고. 왜냐하면 끝에 묻혀서 여러분들이 이제 끝에 묻혀서 섀도우를 하게 되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섀도우가 다 날라가요. 그래서 이 면적에다 묻혀서 이 면적을 다 이용해서 산에다가 밀착시키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라가는 것보다 산에 밀착되는 게 훨씬 많아요. 자, 꼬리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오면서 시원스럽게 뒤로 쭉 한번 빼주고요. 이렇게 시원하게 쭉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얘도 처음에는 면접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얘는 얘를 조금 더,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이 아이를 약간 면적을 이용해서 그냥 한 번 더 지금 베이스 깔았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한 번 더 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아이홀 중간쯤까지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가볍게 한 번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한 칼라로 베이스를 다 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브러쉬 끝을 사용하세요. 끝에다가 살짝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끝에 살짝 묻히셔서 속쌍꺼풀 최대한 가깝게 라인하는 느낌으로 라인한다는 느낌으로 속쌍꺼풀 속눈썹 가까이에서 끝에도 내가 라인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딱 세워서 떼세요. 그리고 나서 라인을 그릴 거예요. 자, 내가 라인 그리고 싶지 않은 날은 이렇게만 메이크업 해도 돼요. 굳이 정확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인 브러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많이 보던 그냥 이렇게 뾰족한 라인 브러쉬가 있고 이렇게 사선 브러쉬가 있어요. 근데 아마 본인들이 본인 메이크업 하실 때 이 사선 메이크업도 쉬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얘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눈 따라서 얘가 같이 사선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훨씬 쉬워요. 그러면서 그냥 끝에 가서 살짝 손만 띄워주면은 라인 끝이 살짝 이렇게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끝에도 한 3분의 2 지점에서 그냥 얘 브러쉬가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운 게 방향이 그냥 깜짝 갖다 대면은 그 선이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그냥 그 방향으로 그냥 쭉 그냥 이렇게만 가면 돼요. 어떻게 보면 얘도 본인들 메이크업 할 때 라인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얘도 속눈썹을 최대한 내려 눌러놓고요. 얘로 이렇게 점선 이어간다고 생각하고 찍기만 해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눈썹 그렸던 브러쉬, 그 브러쉬를 다시 이용해서 뭐 블랙도 좋고요. 뭐 진 밤색도 좋고 내가 뭐 와인색을 포인트로 하려면은 퍼플을 포인트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라인 위에다가 한 번 더 덮으세요. 아니면 그 위쪽으로 덮으셔도 돼요. 왜 우리 파운데이션 해주고 파우더를 해주면 이렇게 밀착력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지속력도 생기고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냥 라인 해준 데다가 섀도우를 가볍게 이렇게 위에다 한번 같이 연결해주세요. 가볍게 이렇게 해주세요. 스모키드 메이크업 하실 때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뭐 그거는 때와 장소에 가려서 저녁에 뭐 클럽을 가실 때는 좀 더 진하게 하셔도 좋지만 그리고 나서 섀도우로 그 펜슬 간 자리에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이때는 브러쉬를 딱 세우세요. 세워서 끝을 이용해서 브러쉬도 제가 두 개로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하나는 조금 전문가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제일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사실 이거는 미국의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들 계셔요. 그래서 그다음에 얘는 정말 초보자들이 쓰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끝이 이렇게 그냥 일자로 잘라놨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살살 찍기만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로만 물려요. 블러셔가. 그렇게 해서 그냥 빵 끝하고 그냥 도장 찍듯이 그냥 이렇게 꾹꾹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쉐딩하고 조금 연결해 주라고. 그 쉐딩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얘는 그냥 얘도 다 옆에서부터 이렇게 다 쳐놨기 때문에 그 결 따라서 그냥 묻혀서 그냥 깜깜하고 보기.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보시면 아시지만 브러쉬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브러쉬가 펼쳐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도 색감이랑 이런 게 다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를 조금만 더 내 피부에서 조금만 더 살살 다뤘으면 좋겠어요. 되게 더 사랑스럽고 이렇게
맞아요, 그거예요. 그 하얀 부분이 있는 그 부분까지만 컨실러가 닿으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기미가 있거나 너무 잡티가 많거나 이럴 때는 우리도 이걸로 다 일반 고객들을 정말 컨실러로 이거로 베이스를 다 깔 정도로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결점이 많은 부분들은 얘를 하는데 얘는 정말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컨실러를 잘 활용하시는 방법은 컨실러를 최소량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컨실러는 그 다음에 나의 그 결점 하려고 하는 것보다 색깔이 조금만 어두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하얗게 이렇게 얼룩덜룩이 되니까 최대한 얇게. 이 친구는 사실 커버할 게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 브러쉬의 끝에가 하얄 거예요. 고기 정도까지만 묻혀서 여기서 손에서 좀 어느 정도 브랜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점 부분을 약간 얘는 톡톡톡 치는 느낌, 얘는 살살살 약간 밀어내는 느낌이면 이 아이는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톡톡톡.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하려면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언제 이거 하나하나 톡톡톡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지런했을때만 조금 더 예뻐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눈밑이 조금 다크서클이 있으니까 조금만 밝게. 자, 하이라이트도 혹시라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피부톤에 있는 옐로우 톤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너무 하얗게, 너무 여기 T존에 그냥 하얗게 동동 떠다니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약간 노란기가 있으면서 밝게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브러쉬 파우더로 해주실 때도, 역시 얘도 마찬가지예요. 묻혀서 T존에 가볍게, 콧등에 가볍게 했을 때, 코가 내가 너무 길다 생각하면 그냥 짧게 끝내세요. 여기 콧등에서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얘는 하이라이트. 이제 브러쉬 있는데, 이 립 브러쉬도 보면은 약간 기존의 립 브러쉬처럼 이렇게 끝이 이렇게 날렵한 게 아니라 약간 넓적하게 네모네요. 그리고 약간 면적도 조금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되게 써 보면은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자, 일단, 입술 안쪽으로 먼저 조금 진하게, 다 요즘 이렇게 하시죠? 입술 안쪽을 먼저 조금 진하게 한 다음에, 얘가 이제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할 때, 자, 여기 묻어있는 걸 묻히셔가지고요. 부각에서 그냥 브러쉬를 딱 눌러서 그냥 내려오세요. 이렇게. 자, 그럼 약간 끝 쪽은 입술 꼬리 쪽은 조금 선명하면서 내려오면서 흐려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브러쉬 그냥 얘는 정말 브러쉬가 내가 여지껏 브러쉬 모양이 이렇게 꺾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얘는 꺾여도 돼요. 꺾일 정도로 그냥 눌러서 힘있게 그냥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흔들리는 모양이 안 잡히고 그냥 깔끔한 내 입술 모양이 잡혀요. 네, 이렇게. 위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게 어떤 브러쉬를 쓰냐에 따라서 메이크업이 정말 쉬워지거든요. 아마 오늘 이제 몇 개 가져가셔서 써보시면은 그 차이점을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